그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? 정말 금시초문이고 저는 태권도 배워본 적 없고요. 액션 배우 해본 적도 없습니다. 근데 쿵푸는 두달 배워본 적 있어요. 이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? 원래 좀그 로망이 있었는데 자세 같은 거를 배우니까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긴 했어요. 그때 영감 받고 짰던 게 도자켓 베가스 금강바퀴 막 이런 거 약간 이렇게 나오고 그때 당시에 프리스타일 할 때도 약간 이런 선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. 이런 선을 많이 썼는데 그것도 쿵푸 배웠을 당시에는 좀 더 그쪽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되게 새로운 무브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개인적으로 레디의 그 언홀리 안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그러니까 따로 제가 안무를 따서 연습해봤을 정도로 그 안무를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고 또 레디가 쓰는 막 이런 앵글들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에요. 그래서 저 친구랑 언젠가 콜라보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사실 인연이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고 예전에 컵케이크스라는 팀에서 활동할 때부터 워낙 춤이 잘 추기로 유명했고 와 저런 친구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팀이 있었잖아요. 그 당시에 원밀리언이 브레인이던 시절부터 저도 춤을 춰서 알 수밖에 없었어요, 리아쌤을. 사실 리아쌤은 그냥 찾아보지 않아도 계속 행보가 들리잖아요.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제 원밀에 제가 딱 계약을 하고 원밀 자주 오니까 마주쳤는데 저는 너무 생각보다 인간적이라 해야 되나? 되게 친숙한 이미지 되게 스타 같잖아요. 언터처블 느낌이라 해야 되나? 그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딱 회사에서 마주쳤을 때는 먼저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릴리 이오랑 같이 막 4층 오셔서 막 놀다가 저 찍는 거 보고 막 구경하다가 가시고 막 이러시니까 처음부터 저한테는 편한 느낌이었어요.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을 공존했었거든요, 옛날에는. 선을 살리는 타입이랑 힙합. 그때 제가 한번 코레오를 잠시 접고 스트릿 힙합을 배우러 오사카로 한 달을 떠납니다. 그때 한 달 동안 힙합을 배우면서 그 댄싱이 엄청 늘었어요. 몸을 유연하게 쓰는 법. 제 몸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고 그러고 이제 돌아왔을 때도 계속 힙합을 꾸준히 했어요. 그때 제가 제일 고민 많이 했던 게 코레오랑 힙합을 둘이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건가라는 게 너무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고 아 내가 둘 중에 꼭 골라야 한다면 뭘 골라야 할까 생각했는데 코레오죠. 안무를 출 때마다 맨날 다른 스타일로 추잖아요. 그게 너무 재밌고 그 후로부터 과감하게 그냥 스타일 바꿨어요. 힙합을 잠시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고 선을 살리는 떤 스타일을 이거를 계속 디벨롭을 해보자 해서 제가 좋아하는 풍으로 계속 그걸 디벨롭 하다 보니까 지금의 스타일이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방송 활동도 많이 했었고 K-POP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 와중에 있던 게 영준 오빠. 영준 오빠한테 많이 배웠죠. 어느 날 그 친구가 원밀리언에 찾아왔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, 저는. 아니 이게 웬 떡이냐. 정말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러니까 굴러들어온 복덩어리 같은 느낌. 요즘에 어떤 트렌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친구이면서 자기만의 독창적인 영역이 있는 친구잖아요. 굉장히 스타성도 있고 그냥 모든 걸 다 갖춘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 팀에 같이 합류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저랑 혜림이랑 이제 림킴 노래는 꼭 써야 된다고 약간 의견을 많이 내긴 했죠. 리아쌤이 그 요술 노래를 듣고 연꽃을 먼저 떠올리셔서 그 노래는 딱 픽스가 됐던 것 같아요. 원래는 연꽃도 연꽃이 아니었어요. 연꽃이 아니라 뭔가 달팽이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안에서부터 호로로로로로로로 이렇게 가는 거였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많아서
시간상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걸로 수정을 했고 사실 저는 하는 게 없거든요. 저는 그냥 띵그르르 돌기만 하지 그거 자체도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50명 이상 거의 6, 70명이 만들어야 되거든요, 그 연꽃은. 옆에서 허리를 으르르 꺾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생각해도 역대급 명장면이지 않을까. 레이디요? 첫인상은 저는 그냥 와, 저 헤어스타일 뭐야? 이 생각을 했죠. 완전 오타쿠인데 근데 저 오타쿠 맞아요, 오타쿠 맞아요. 헐. 근데 또 너무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. 되게 그 뭐라고 해요? 이게 저는 사실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가끔 내가 나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지 이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레이디가 아마 그냥 진짜 완전 1위 3, 4, 5, 6, 7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그 되게 중립 잘 하는 친구일 거예요. 그냥 똑똑해. 그냥 레이디는 그냥 똑똑한 애. 똑똑한 애기. 레갈량 맞는 것 같은데요? 원밀 레갈량? 근데 이게 약간 상대적인 것 같아요.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좀 전략을 세우는 타입이 아닌데 계속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아쌤이랑 많이 부딪히는 것도 있고 제가 아무래도 케이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성이 제가 좀 민감한데 계속 조금이라도 여기서 구성 넣으면 안 돼요? 넣으면 안 돼요? 좀만 넣으면 안 돼요? 뭐 업다운 주면 안 돼요? 뭐 손 다르게 하면 안 돼요?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하는 타입이에요. 네, 팀에서. 모르겠어요. 그냥 제가 잔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. 아니 리아쌤 자꾸 저한테 IQ 뭐냐고 물어보시잖아요. 너 IQ 몇이야? IQ 몇이야? 아, 너 높을 것 같은데? 이러면서 안 해봤는데요. 레디가 힙합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우리 두 명씩 짝지어가지고 안무 짜볼까라고 연습을 했었는데 그때 레디랑 처음으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춤을 추기 시작했었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. 나중에 이 친구랑 같이 뭔가 하면 되게 재밌게 나오겠다. 맛있게 춤출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너무 배그코드도 잘 맞고 제가 야 하면 예 하는 친구예요. 그리고 수빈이가 야 하면 저도 예 하고. 에이미는 진짜 그 이름부터가 약간 깍쟁이 같지 않아요? 그러니까 나 에이미인데 뭐 어쩌는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. 약간 그런 민걸 느낌이 있어요. 이름만 보면 그래서 약간 좀 친해지기 쉽지 않겠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거든요, 제가. 근데 이제 에이미 언니가 처음에 딱 연습실로 딱 오셨을 때 그냥 느꼈죠. 아, 이 언니 나랑 같은 부류다. 이 언니 나네 그냥. 도희, 데비, 리무, 레디 다 뭔가 이렇게 선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라면 그 안에 뭔가 그루브함을 추가해 줄 수 있는 힙합을 출 수 있는 멤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좀 힙한 스타일도 이 안에 같이 섞였으면 좋겠다. 에이미는 원밀령 강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고 개인적으로 너무 에이미 춤을 좋아하기도 했고 힙합 느낌인데 굉장히 트렌디하면서 스타일리시한 그리고 프리스타일도 정말 너무 잘하는 제가 이거를 되게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중3 때 진로 계획서를 쓰거든요. 거기에 롤모델에 제가 김혜랑이라고 썼었어요. 딱 제가 원하는 그 배틀도 하고 안무도 하고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걸 나누는 거에 대해서 되게 당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냥 전 댄서니까 아무 음악이 나왔을 때 내가 그냥 프리스타일로 춤을 추고 만약에 싸우라고 하면 배틀을 하고 안무를 짜라고 하면 안무를 짜는 저는 코레오만 하기 때문에 배틀을 못해요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바로바로 나올 때 할 수 있는 댄서가 되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을 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게 딱 리아 언니잖아요. 아, 언니의 제일 멋있는 점은 그냥 해보면 되지. 뭐 아니면 어때. 나아가는 약간 진취력? 그런 용기가 너무 멋있는 분이어서 진짜 그 에이스 배틀 할 때도 그렇게 먼저 나서서 하신다라는 그 모습에 엄청 본받을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뭔가 우뚝 약간 이렇게 있는 강인함이
엄청 멋있는 언니인 것 같아요. 되게 제 눈물. 일단은 저는 집안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고요. 그래서 몰래 춤을 췄어요. 학생 때는 금전적인 게 아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학원 같은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, 그래서 연습실을 찾아갔죠. 저 어떤 팀 연습실에서 같이 연습을 하고 뭐 대회도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학원 관계자분께 눈에 띄어서 수업 제의를 바로 받았고, 학원 인수까지 하게 되고, 제가 부원장으로서 운영까지 하게 되고, 이러다가 나는 댄서고 춤을 더 추고 싶고 더 배우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서도 이제 또 팀 제의를 받고 팀에 들어가게 됐었죠. 저는 그래도 뭔가 회사로서 뭔가를 같이 하기에는 너무 뭐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다방면이다 보니까 계약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, 플라이 투 더 댄스 방송을 보시고 골대녀 작가님께서 얘 되게 에너지 있고 밝다, 그래서 이제 골대녀 미팅을 했었는데 덥석 된 거죠. 그래서 원더우먼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. 근데 그 회사는 그냥 제가 댄서라는 것을 배제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원밀리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시간 되십니까? 저랑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찾아가서 직접 제가 먼저 이제는 계약할 준비가 됐다,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. 플라이 투 더 댄스에서 같이 가서 더더욱 돈독해졌거든요. 에이미가 너무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진 친구예요. 진짜 정말 그 친구가 하는 막 농담, 묻는 표정, 그런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.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. 뭔가 해맑고 굉장히 막 에너지 있고 막 그런 뭔가 긍정적이고 그런 친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았고, 풀투댄 촬영 이제 초반에는 진짜 그냥 완전 예쁜 언니인 줄 알았어. 그냥 예쁜 언니 딱. 네네 그럼 갈게. 진짜 이런 언니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진짜 너무 좋고 너무 언니 성격도 좋고, 진짜 저도 진짜 한 긍정 에너지 하지만 풀투댄 끝나고도 언니한테 진짜 고맙다고 연락도 했었어요. 편지 썼었어요, 편지. 언니 덕분에 너무 즐겁게 여행했다고. 짱, 에이미, 짱. 언니는 정말 정말 주변을 밝게 해줘요. 사실 진짜 솔직하게 팀 내에서 한 명이 없을 때 제일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에이미 언니인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에이미 언니의 그 밝은 에너지가 되게 팀을 잘 돌아가게 해주고 항상 저희를 웃게 해주고 항상 새로운 개인기를 발굴해 오고. 데뷔랑 한번 싸웠었거든요. 진짜? 그러니까 이 데뷔랑 저랑 그 개그미션을 같이 했잖아요. 아마 슬릭쌤이랑 배틀하면서 제가 그때 골반이 아마 나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계속 배틀을 몇 번 더 하니까 걷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왔었는데, 제가 걷기가 힘드니까 캐리어 위에 이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밀었어요. 이렇게 싱싱이 타듯이 밀고 갔는데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. 데뷔는 언니 조심해요 이렇게 된 거죠. 저 진짜 언니 한 대 때릴 것 같아요 언젠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해가지고 저도 데뷔야 선 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데뷔가 완전 눈이 원래 이만한데 이만해져서 언니 진짜 진짜 너무 놀란 거예요.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? 제가 아무리 한국말 할 줄 알아도 그 한계가 있거든요. 제가 먼저 그냥 끄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가 많나요. 어찌됐든 데뷔는 제가 걱정돼서 한 말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팝하고 번역을 해서
중국어로 워 아이니 워가 정말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었어 니슈 그런 마음일 테지만 나는 그랬어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찌고 저찌고 이렇게 하면서 중국어로 사용한 다음에 다음 날에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중국어로 쓰니까 데뷔가 팡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데뷔가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예스 성공했다 데뷔가 그 편지 봤는데 뭐 이런 마음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진솔한 얘기를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데뷔랑 저랑은 하림우 이게 혜림이 진짜 제일 의외하는 애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차분해요 생각보다